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올뉴스렌토 디젤 2.0 4륜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4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15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네, 5.34로 70%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네, 문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4.96으로 60%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게 유지해 주셨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매트 치워주시면 3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3열에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있고요. 네, 사이드 미러 바깥쪽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만 285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네, 위쪽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안드로이드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기능들도 다운받아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시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 스탑 버튼,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USB 단자 시각잭 220V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이 차량 워크인 시트 탑재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가운데 컵홀더 두 개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2열에도 선루프 개방감 좋고 휴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당량 들어가 있고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변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 올뉴스 렌토 디젤 2.0 4륜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